오늘 그녀가 내 옆에 앉았다. 오늘 그 사람 옆에 앉았다. 평소에는 늘 친구와 함께 앉던 사람인데 오늘은 그 친구가 오지 않았나 보다. 오늘따라 친구가 오지 않았다. 그녀는 왜 하필 내 옆에 앉은 걸까?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. 수업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. 그녀는 굳이 내 자리를 택했다. 그는 내게 옆자리를 내어주었다. 어쩌면 그녀도 내게 조금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? 어쩌면 그도 내게 조금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? 아, 너무 이쁘다. 찰랑거리는 머리, 반달같은 눈웃음. 정말 완벽하다. 아, 너무 귀엽다. 머쓱하게 웃는 모습부터 짧은 머리, 모두 완벽하다. 그가 내게 다가와준다면, 그녀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? 수업이 끝나면 용기를 내 그녀에게 다가가 보린다. 저기요, 저 혹시 번호 좀... 저요? 저기요. 저 번호 좀. 알듯 말듯한 너의 생각? 보일 듯 말 듯한 너의 마음. 너에게 했던 말. 그 뒤에 하지 못한 말. 솔직하지 못해 생긴 오해와 너의 솔직한 마음에 의해 어떤 누군가의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. 오해의 이해.